중국에서는 탕계통날이 아직도 생산이 되고 있고 실전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톱니를 이 정도로 따가지고 판매를 해요. 이제 나르균과 연마는 이제 목수가 하는 거고 이렇게 톱니를 따는 것까지 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런 게 판매가 안 되니까 그 아마추어가 스스로 탕계톱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핸드프레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핸드프레스를 가지고서 만드는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핸드프레스 구조. 이게 이 핸들을 돌리면 이 축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위에는 톱날 모양의 이 순놈이 있고 이 밑에는 앞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이 사이에 철판을 끼고서 빵! 이 톱니를 따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톱니를 따내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 핸드프레스도 이제는 중고 시장에서나 봐야 될 겁니다. 그 중고 판매하는 중고 시장에서나 있고 이제 신품은 생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 전동으로 해버리니까는요. 이걸로 어떻게 따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프레스로 이거 따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강한 핸들을 확 돌려요. 이렇게요. 그러면 하나 따졌고. 그러면 여기에 촉이 있습니다. 여기 촉. 이 촉에 따진 날을 딱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날하고의 그 간격이 나오는 거죠. 따고, 아이고, 너무 땄다. 너무 땄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톱니를 따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 핸드프레스 준비하고 이틀 앞놈 손놈 준비하고 이것도 참 번거롭거든요. 뭐 내가 탕계톱을 수백 개 만들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마추어가 내거 탕계톱 뭐몇개 정도 만들려고 한다 그럴 때는 굳이 핸드프레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줄만 가지고서도 돼요. 줄. 자, 이건 삼각줄입니다. 삼각줄이요. 이 하나는 이거는 중목, 중간 거칠기, 이거는 세목, 연한 아니 곱게 연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목과 세목 이두개 삼각줄을 준비해서 처음에는 중목으로 거칠게 깎아내고 나중에는 세목으로 날을 세우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바이스에 도판이 넓어서
이좀 이렇게 올리면 관객이 멀어져서 떨림이 있어서 소리가 되게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바이스에 밀착하는 게 좋아요. 이건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철판인데, 실제로 탄계톱이 이렇게 넓은 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목줄을 가지고서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줄을 가지고서 하면은 된다는 거죠. 초점이 흐를 수가 있으니까 카메라를 잠깐 세팅을 바꿉니다. 이렇게 날을 하나를 날을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하면 톱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중목으로 하고 중목으로 쫙 톱날을 만들고 마지막에 날 세울 때는 이제 세목줄로 해서 날을 세우면은 되는데 이렇게 해서 톱날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 톱판은 SK5라는 강 철판이 있어요. SK5, 서울에서는 구로나 물레동 쪽에 철 재료 파는 데 가보면은 SK5 이 철판을 팔아요. 두께도 다양합니다. 아주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이렇게 파니까 통상 600mm까지는 0.5mm 쓰시면 되고, 600이 넘어가면 0.7mm 쓰시면 됩니다. 1m짜리는 1mm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0.7mm죠. 600 이상, 그러니까 700부터는 0.7mm, 600 이하는 0.5mm 철판 두께가 SK5를 5 철판을 사가지고 보자. 예. 철판이 저는 탄계톱을 만들려고 이렇게 철판을 거기서 판매하는 건더 넓어요. 이렇게 폭이. 그런데 탄계톱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절단을 해왔습니다. 이 절단하는 거는 샤링집이라고 있어요. 샤링집에 가면은 철판을 이렇게 절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SK5를 철재료 상에서 사가지고 샤링집에 가서 내가 원하는 이 폭으로 절단을 해가지고 탄계톱을 만드시면 됩니다. 탄계톱뿐만이 아니고 이런 일본식 톱도 가능하겠죠. 이건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이런 모양으로 당기는 톱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톱니만 만들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SK5요. 자, 그 다음에 톱니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톱니의 모양. 일단은 양날톱에 익숙하실 거니까 양날톱을 먼저 보죠. 지금 이건 켜기톱, 일본 그 양날톱 켜기톱인데 이 각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각도가 45도예요. 45도. 45도로 돼 있고 톱날이 약간 앞으로 숙여져 있죠. 이렇게. 이 각도가 여기서 보면 약간 이렇게 숙여져 있어요. 이 직각도 아니고 이렇게 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톱질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박히게 돼요. 90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굉장히 나무를 파고들게 되죠. 일본 톱날은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 있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당기니까 이 톱날이 나무를 강하게 파고들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친구들은 소프트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톱니가 앞으로 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미는 톱이 톱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톱을 이렇게 잡고서 민다. 밀어서 절단한다. 그러면은 톱니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깊게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톱니가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각이. 그러면은 나무에 박혀가지고 톱질이 전혀 안돼 버립니다. 이게 나무인데 여기서 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박혀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돼 버려요. 왜냐니까 밀 때는 누르는 힘이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단순히 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누르는 힘도 같이 작용을 해서 진행이 안돼 버려요. 그런데 당기는 거는 내가 당기면 이렇게 뜨잖아요. 나무에서 뜨니까 이게 절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당길 때는 되는데 밀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당겨톱은 미는 톱이기 때문에 톱니가 이렇게 앞으로 이 각도가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도가 45도니까 삼각줄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삼각줄은 60도죠. 이게 한 뭐라 그러죠? 이 이면과 이면이 다 60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일본 톱을 삼각줄로 이렇게 연마해 버리면은 밑에가 다 뜨죠. 예. 뜰 수밖에 없죠. 잘안 보이네. 이렇게 보시면 밑부분이 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요. 떠버리죠. 얘는 45도고 이 줄은 60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45도로 이렇게 연마를 날끝이 이게 45도면은 이 45도로 연마한 톱질을 해보면은 톱니가 금방 마모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일본 톱도 이 날끝에 이중각을 줘가지고
60도로 만들어 줍니다. 이 끝을. 그래서 톱니의 날끝 연마각은 60도다. 일본 톱도 마찬가지예요. 켜기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양날톱 있으신 분들 자세히 켜기톱 날 들여다보면 톱니 끝에가 이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날 끝에 한번 각을 더 줬어요. 그래서 이중각으로 해서 60도를 만들어 줬어요. 탕계톱을 보면 보시면은 아까 일본톱하고 달리 좀 뒤로 오히려 자빠져 있죠. 이렇게 보면 각이 그러니까 이 각이 아까 일본톱은 이런 식으로 눕혀져 있는데 탕계톱은 오히려 뒤로 이렇게 자빠져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톱이 진행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게 90도여도 나무를 상당히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연마각이 뒤로 자빠져 있어야 되고 60도로 연마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어보면 각이 딱 맞아요. 그래서 앞날과 뒷날이 동시에 연마가 돼버립니다. 연마하실 때. 그래서 탕계톱은 이게 60도다. 그리고 그런데 이 판매하는 거는 이게 45도로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왜 중국 친구들이 이렇게 45도로 만들었는지. 그 친구들도 연마할 때는 삼각줄을 이용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보면 이 각이 약간 뒤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앞에 요 각이요. 일본톱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뒤로 자빠져 있죠. 그래서 톱날이 이렇게 앞으로 진행할 때 나무에 과도하게 파고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45도로 따진 이 톱날을 연마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삼각줄을 이용해서 이 모양하고 상관없이 나는 다시 톱니 모양을 만들겠다 하시면 이제 삼각줄을 이용해서 이 톱니 모양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연마를 새로이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모양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만들어져요. 그게 지금 이 톱날 모양입니다. 지금 같은 톱날인데 삼각줄을 이용해서 연마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계속 연마를 하다 보면은 이 톱날도 아까 이 톱날처럼 이렇게 60도로 딱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삼각줄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른 방법은 일본톱 연마는 이 다이아몬드, 단면이 다이아몬드 모양인 이런 줄이 있어요. 이 줄을 가지고서 이 모양 이대로 앞날과 뒷날을 앞날 한번 연마해주고 뒷날 연마해주고 앞날 연마하고 뒷날 연마 이렇게 연마를 쭉한 다음에 마지막 날 끝에 여기에 이중각을 줘서 연마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앞날 연마해야 되고 뒷날 연마해야 되고 이중각 연마해야 되고 그래서 톱니 하나당 세 번을 연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각줄을 이용하면은 한번쭉 밀어버리면은 앞날과 뒷날이 동시에 연마가 되니까 연마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각주를 이용해서 연말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든 나를 45도로 만들었을 때 장점이 있느냐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TPI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TPI라고 하는 거는 1인치당 톱날 수를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45도이기 때문에 날카롭게 45도니까 톱니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60도인 것보다. 톱니가 더 많으면은 뭐가 좋은데, 톱니가 많으면은 1인치당 톱니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그 깔끔하게 자르죠. 톱니가 많으니까. 깔끔하게 자르는데, 서양 톱 경우에는 TPI를 높이려고 그 톱니를 많이 만들어 버리면은 톱니 크기가 작아져 버려요. 톱니 크기가 작아져 버리면은 이 사이에 이 날골이라고 하는데 이 날골도 작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톱밥이 금방 이 안에 끼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절단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면은 그 안에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톱밥을 많이 머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단력의 저하를 깔끔하게 자르면서도, 그러니까 TPI를 높이니까 깔끔하게 자르면서도 절단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데, 60도 이걸로 하면은 TPI를 높이면 절단력이 그만큼 떨어져 버린다.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일본 양날톱을 보면 이게 45도고 이 각이 이게 나무라면 이게 90도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를 굉장히 파고드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도 양날톱 경우에는 당기니까 여기서 당기니까 나무를 파고드는 게 그렇게 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된다. 이 각이 자빠져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어도.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절단력이 더 커지겠죠. 나무를 깊게 파고 들어가니까. 근데 일본 친구들은 톱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절단력을 높이려고. 그러나 하도 우드에서는 이게 아주 쥐약입니다. 나무를 파고드니까 톱질이 딥다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일본 양날톱 가지고 하도 우드 잘라봐도 켜거나 잘라봐도 잘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날끝이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톱 경우에는 날끝이 날카로우니까 그냥 파고들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그리고 일본 친구들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일본 친구들은 다루는 나무가 대부분 소프트우드입니다. 하드우드보다도. 하드우드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박히는데, 소프트우드와 일본 양날톱을 가지고 하드우드하고 소프트우드로 이렇게 톱질을 해봤을 때 하드우드에서는 상당히 힘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나 날끝이 날카로우니까 어느 정도 크게 커버는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5도로 연마하면은 이 톱날끝이 금방 마모가 돼버려서
일본 톱 경우에는 이게 40, 큰이 톱니 모양은 45도지만 여기에 이중각을 줬다는 거예요. 이 끝에, 날 끝에 이중각은 60도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톱니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양말 톱 자세히 보시면 날 끝에 이중각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60도, 여기는 45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톱날의 마모를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말을 할때 삼각줄을 이용할 수가 없죠. 삼각줄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가 다 60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45도이기 때문에 삼각줄로 연말을 하면은 톱니 모양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본톱 연말은 우리가 톱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면이 다이아몬드인 이 줄을 가지고 여기 한번 연마해주고 여기 한번 연마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연마해주고 이렇게 톱니 하나당 세 번을 연마를 해야 되니까 연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본 톱을 제외한 서양 톱 경우에는 서양 톱, 탕계 톱, 뭐 이런 톱은 이게 60도예요, 60도. 여기도 60도. 당연히 여기도 60도. 톱니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나무에서 봤을 때 이게 직각이 아니고 오히려 뒤로 이렇게 자빠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진행을 할 때. 이게 뭐 5도, 6도. 켜기는 5도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 자르기는 12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르기는 더 높여져 있어요. 자르기가 높여져 있는 이유는 각이 이렇게 고각이면은 이 섬유질이 뜯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자르기 톱은 더 뒤로 자빠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양톱, 탕계톱은 다 60도이기 때문에 삼각줄을 이 안에 딱 집어넣고서 그대로 연마를 하면 삼각줄이 6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과 이 면을 동시에 연마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앞날이고 이게 뒷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뒷날과 이 앞날이 동시에 같이 연마가 돼버리니까 연마 시간이 굉장히 짧다. 빨리 연마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끝각이 이미 60도니까 이중각을 줄 필요도 없다. 그리고 아까 TPI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면 했는데 투스퍼 인치의 약자입니다. 1인치 25mm당 톱니가 몇 개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통상 켜기 톱은 7TPI 정도 되거든요. 아니? 오래돼가지고 기억 잘안 납니다. 7TPI인가? OTPI인가? OTPI라고 보면은 이게 1인치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톱니가 5개겠죠? 하나, 둘, 셋,
네, 다섯. 그러면 서양법 경우에는 60도니까 이렇게 톱니가 다섯 개가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게 톱니가 크면은 그만큼 거칠게 연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TPI가 작으면 작을수록 거칠게, 아, 연마가 아니라 거칠게 잘린다는 거죠. 그래서 TPI를 사양톱은 높인다. 이 OTPI인 거를 가령 CTPI로 높인다고 쳐요. 깔끔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톱니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TPI 사양톱 경우에는 이렇게 사양톱 이꼴 탄계톱입니다. 이 안에 날골, 이 골짜기의 크기가 확 줄어버리죠. 이거하고 이거는 보면은 크기가 확 줄어버려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톱밥이 나올 거 아니에요? 톱밥이 이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나무 밖으로 톱날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이 안에 머물러 있는데, 이 공간이 작으면 톱밥이 금방 이 안에 차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톱밥이 차면 어떻게 되냐? 톱니가 나무를 파고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톱밥 때문에 여기가 가득 차버리니까. 톱니가 나무를 파고들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단력이 툭 떨어져요. 이게 TPI가 커지면 절단력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실험해 볼수 있냐면, 대패 있잖아요, 대패. 대패, 그 대패가 배출되는 곳을 꽉 누르고, 손가락으로 꽉 누르고 대패질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대패질이 되다가 대패밥이 그 안에 가득 차면은 그다음부터는 대패질이 안 돼요. 대패밥이 이런 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날이 나무를 파고들지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TPI가 높아지면 절단력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일본 친구들은 이 문제를 극복을 하려고 TPI를 높여서 깔끔하게 절단을 하고 절단 속도도 확보를 하고 이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나를 뾰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뾰족. 뾰족. 여기서 이게 서양톱의 CTPI 톱니 모양이고, 일본톱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그러면 봐봐요. 날골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죠. 얘보다 이렇게 커지죠. 그러니까 이 안에 톱밥을 더 많이 머금을 수가 있어서 TPI가 높으니까 절단이 더 깔끔하게 되겠죠. 그러나 톱밥을 더 많이 머금을 수가 있어서 절단 속도의 저하도 방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톱니가 잘 부러집니다. 일본 양날톱의 그 자르기 톱날을 봐봐요. 자르기 톱날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르기 톱날 어디에 살짝만 부딪혀도 톱니가 부러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마가 깊다 어려워요.
뾰족뾰족하게 삼각줄 가지고 팍팍 밀어버리면은 간단한데 이 다이아몬드 줄 이거 가지고 이렇게 연마하려면은 상당히 연마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처음에 이 톱에 도전을 할 때는 서양톱 모양으로 60도 삼각줄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을 때 다이아몬드 톱니로 이런 톱으로 톱니 모양도 자기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줄을 가지고서 톱니 모양은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삼각줄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못 만들지만은 이 다이아몬드 줄을 가지고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니까 처음에는 삼각줄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다가 어느 정도 스킬이 쌓이면은 다이아몬드 줄을 이용해서 톱니 모양도 이게 45도가 아니라 뭐 30도는 좀 과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은 예, 얼추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아,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톱니 모양이 이렇게 45도로 돼 있다고 45도로 돼 있는 탕계 톱날이요. 탕계 톱날이 여기가 45도예요. 여기도 45도. 자, 이거를 톱날을 이제 클램프나 바이스에 물리고서 이제 연마를 삼각줄로 연마를 하면 삼각줄은 이런 식으로 60도죠. 60도니까 어떻게 톱날 모양이 바뀌어 버리냐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부분은 이 각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이 뒤로 눕혀져 있는 이 각은. 그래서 삼각줄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게 줄이 60도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각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갈려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그다음에 그러면 톱니 모양이 그다음에 이 줄이 이쪽으로 오면은 또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또 갈리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연마하고 나면은 톱니 모양이 이렇게 날끝이 뾰족한 게 아니라 가서 이런 식으로 연마가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톱니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마치 이중각을 준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연마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60도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나중에는 계속 연마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막 연마하면은 톱니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중각이 큼지한 이중각이 나 있어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톱질하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됐다가 계속 연마하면은 이 모양으로 되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모양, 그다음에 이 모양.